안녕하세요. 세운병원 박준식입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시는 환자분들에 대해서 인공관절에 대한 정보도 드리고 수술 후의 주의사항 그리고 미리 걱정이나 이런 게 많으신데 그런 걸좀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모형으로 설명드리면 정상적으로 이제 대퇴골과 경골 앞에 슬개골로 이루어진 무릎 구조가 있는데 무릎은 특별하게 이제 우리가 체중 부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관절이기 때문에 이 뼈와 뼈 사이에 만나는 부위에 그 관절 연골로 모두 덮여 있고 이 앞쪽 슬개골 쪽도 관절 연골로 덮여 있고 특별하게 이제 반월상 연골이라는 물렁뼈가 같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시고 기타 다른 누마티스 관절염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이런 관절면이 완전히 마모되어 걷기 힘들 때 시행하는 수술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되겠습니다. 무릎 관절이 가장 망가지는 원인이 가장 많은 게 이제 나이가 드셔서 이제 조금씩 망가져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 다음으로 많은 게 루마티스성 관절염이죠. 루마티스성 관절염은 모든 사람한테 생기는 건 아니고 가족력이 있다거나 어렸을 때 루마티스성 인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생기는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거의 일부분 환자에서 생기게 되고요. 또 이 어렸을 때 무릎 인대를 다쳤거나 무릎 연골을 다쳐서 이 무릎이 정상적으로 체중 부하를 잘 못하게 됐을 경우 이런 관절면이 남들보다 빨리 손상되게 되는 외상성 관절염 크게 세 종류의 환자들이 무릎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하게 됩니다. 보통 약물 같은 거나 이런 걸로 조절이 안 될 때 특히 내가 약을 먹어도 30분 이상 걷기 힘들다 그리고 엑스레이 찍었는데 관절면 마모가 정말 우리가 1기부터 4기까지로 나누는데 4기가 제일 나쁜 거거든요. 관절면이 거의 없어서 뼈와 뼈가 맞닿아 있는 경우에 인공관절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이런 정상적인 우리 무릎 관절에서 무릎을 열어서 금속에 맞게 뼈를 자른 다음에 위쪽에 금속, 아래쪽에 금속, 사이에 연골 역할을 하는 폴리에틸렌을 넣게 되는 겁니다. 환자분이 수술을 한다고 정해지면 환자분이 복용하는 약을 먼저 다 조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약들을 우리가 일일이 조회를 하게 되면 그중에서 수술 전에 며칠을 끊어야 되는 약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짧게는 이틀, 길게는 일주일 정도 그 약을 중단한 다음에 수술을 진행해야 수술 후에 합병증, 즉 출혈 같은 합병증이 거의 없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병, 뭐 고혈압이나 당뇨, 그 고혈압 당뇨가 잘 조절이 돼야 수술 후에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들에 대해서 내과 선생님하고 상의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걸 먼저 준비하고 인공관절을 할 때 이 뼈를 잘라서 이렇게 넣게 되면 출혈이 많이 많게 되죠. 보통 많이 조금 나온 환자는 한 2, 300cc, 많게는 2000cc까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혈액을 한 2개, 보통 400짜리 2개 정도를 준비하고 수술을 하게 되는데 가끔 종교적인 문제로 수혈을 원하지 않는 환자도 있긴 한데 우리가 수혈을 모든 환자에 다 하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할 때만 하게 됩니다. 수혈을 하게 되면 남의 피를 받는 거기 때문에 약간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피를 줬던 환자들이 가지고 있던 병이 혈액을 타고 전파되는 경우나 이런 경우가 있긴 한데 그런 혈액의한 사고는 거의 희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우리나라 적십자사에서 다 검사를 해서 우리한테 보내주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모든 준비가 끝나면 일단 날짜를 잡게 되죠. 입원을 보통 하루 전이나 당일 아침에 입원하게 되는데 보통 연세가 많은 분들이 수술을 하게 되면 전날 정도 입원을 해서 맥박이나 혈압, 그 기타 이 병원에 계실 동안에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질병 우리가 발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룻밤 정도 관찰한 다음에 다음날 수술을 하게 되고요. 수술을 하게 되면 환자들이 궁금한 게 또 마취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 마취는 일반적으로 척추마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척추마취를 하게 되면 장점이 그 환자분들이 수술 끝나고 척추 쪽으로 들어간 마취액이 한 2시간에서 길게는 한 8시간 정도 통증을 없게 해주기 때문에 척추마취를 하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하고 척추마취 플러스 환자분들을 살짝 재우게 되는 수면마취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일반적인 마취가 되겠고 이런 마취가 척추마취가 불가능한 환자들 예를 들어 뭐 과거에 척추수술을 해서 바늘이 척추관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환자는 어쩔 수 없이 전신마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신마취를 하게 되는데 그런 환자의 비율은 정말 낮게 되고요. 그런 환자들은 수술 끝나고 좀 남들보다 통증이 아주 좀 심하게 느끼게 되는 게 단점이고 뭐 다른 기타 차이는 없게 됩니다. 수술 시간은 보통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게 됩니다. 그 전에 마취하는 시간 30분 정도 걸리고 수술 시간이 1시간 반, 그 다음에 회복실에 한 30분 계시게 되면 본인이 느끼는 시간은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수술 끝나고는 저희가 이제 통증을 없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PCA라고 하는 혈관을 통해서 통증 조절하는 기구가 있거든요. 그런 걸로 통증 조절하고 기타 다른 정맥 주사나 근육 주사, 약물로 통증 조절하게 되겠죠. 물론 하루나 이틀 정도는 많이 아프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공관절을 하고 나서의 그 잘 걷고 행복한 삶을 생각하시면은 그 통증 정도는 환자분들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의 대부분 환자들이 한쪽을 하고 반대편을 할 때 하루 이틀은 못 하겠다고 하지만 다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자신감을 얻고 다시 수술을 하시는 거 보면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통증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인공관절은 보통 이제 수술의 합병증이 커서 뭐 무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감염에 대해서 가장 고민이 많았어요. 과거에는 수술방 시설이라는 게 다 그 뭐 무균 시설도 안 돼 있고 좀 공기 정화시도 안 돼 있고 열악했는데 요즘은 저희가 감염에 대해서는 그 걱정을 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수술실이 무균실 형태로 분해돼서 한 번씩 공기를 걸러주는 시스템이 다 돼 있고 또 요즘은 거의 모든 병원에 보편화되어 있겠지만 거의 우주복 같은 걸 입고 수술하기 때문에 뼈 조각들이 이렇게 튀더라도 절대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큰 장점 때문에 요즘은 저희가 감염에 대해서 걱정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혈관이나 신경 손상 같은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 경우는 제가 뭐 수술하는 지금 동안 그런 환자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중요한 이런 혈관이나 신경은 다 뒤쪽에 있기 때문에 수술을 천천히 이제 그 정성들을 하면은 신경이나 혈관 손상 합병증은 거의 생기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고 수술 중간에 생기는 합병증은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술하고 입원은 보통 2주 정도 전후 하게 되죠. 그래서 요즘 이제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뭐 5일 뭐 길게 7일이면 다 퇴원을 시키는 그 병원들도 많은데 그러면 실제 환자분들이 많이 좀 힘들게 됩니다. 보통 아무리 환자들이 수술을 경과가 좋더라도 2주 정도는 병원에서 경과를 보고 퇴원하는 게 환자들의 통증도 많이 조절하게 되고 재활도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뭐 저희 병원은 한 2주 정도 그 수술하고 퇴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쪽을 하고 반대편은 보통 7일 이후에 하게 되고 뭐 환자분들에 따라서 7일 만에 너무 힘들다 그리고 건강 상태가 회복이 안 되면 뭐 그 이후에 하거나 뭐 도저히 힘들다 그러면 퇴원하고 다시 반대편을 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뭐 굳이 인공관절 수술은 잘 걷고 좋은 삶을 영위하기 하는데 일주일 만에 서둘러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환자분들이 충분히 건강을 회복하면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 반대편을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술이 끝나게 되면 보통 저희가 2주 정도는 상처를 당연히 간호사가 관리해주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CPM이라는 기기구를 이용해서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운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 중에 하나가 또 혈전증 수술 끝나고 환자들을 빠르게 보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CPM이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다리 쪽에서 혈관을 많이 수축시켜서 혈전증을 예방을 할 수 있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 수술 후에 한 3일이나 4일째 초음파 검사를 해서 혈전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혈전 용해제를 조기에 투여해서 혈전으로 인한 합병증이 생기는 확률을 최대한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2주 정도 입원한 다음에 병원에서 재활을 하고 요즘은 집에 퇴원하시게 되면은 CPM이라는 기계를 대여해서 집에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운동하시면 대부분 환자들은 수술 끝나고 어느 정도 운동 각도를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 끝나고 집에 가시더라도 많이 걷고 하면은 훨씬 더 회복이 빠르게 되고 환자분들이 이제 수술 끝나고 내가 방바닥에 앉을 수 있냐 이런 걸 말씀을 하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인공관절 하는 수술의 목표는 잘 걷기 위한 게 우리의 수술의 목표지 너무 과도하게 구부려서 방바닥에 앉기 위한 수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는 침대 생활이나 의자 생활, 밥 먹을 때 식탁에서 생활하는 게 제일 좋은 거지 이거 과도하게 구부리게 되면 인공관절 세부치하고 뼈의 이 사이에 있는 부위가 이게 많이 고정이 안 돼서 이게 힘을 못 받으면 재수술을 하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수술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뭐 이런 세부치 금속이나 이런 폴리에틸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이 금속과 그 뼈에 고정한 시멘트 부분이 힘을 받지 못해서 이 금속이 힘을 못 받고 빠지는 경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합병증이 되겠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수술 끝나고 너무 과도하게 구부리는 동작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수술 끝나고 보통 재활은 많이 걸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2, 3개월 정도 지나면 실내 자전거 그 다음에 그 평지 걷기
수염 같은 거는 한 보통 3개월 이후에 상처가 완전히 문제가 없는 다음에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수술 끝나 무슨 운동을 하는 게 좋냐? 그러면 수영, 실내 자전거, 걷기 이 정도 하시면 충분하게 되겠고, 뭐 너무 과도하게 구부리는 뭐 필라테스나 스쿼트 이런 거는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스쿼트를 하더라도 90도 미만으로 하시는 게 좋고, 태어나고 한 2, 3개월 정도는 꼭 목발이나 지팡이를 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뭐 사실은 뭐 집에서는 안 해도 되긴 하죠. 실제는 이건 너무 고정이 확실하기 때문에. 근데 밖에 다니실 때 혹시 남들이 이렇게 밀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팡이를 하게 되면 남들이 걷다가도 우리 환자들 보면 피해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팡이를 필요 없다고 그래도 한 2, 3개월 정도 지팡이를 써서 낙상을 주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넘어지게 되면 이 인공관절 주변에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고정이 되게 힘들고, 심지어는 이거 다 빼고 다시 새로운 걸로 넣어야 되니까 보통 6개월 정도 병원에 계시는 환자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수술 끝나고는 꼭 낙상 나가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인공관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잘 걷지 못하면은 기분이 많이 우울하게 되고, 또 다른 골다공증이나 고관절, 발목관절이 나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넘어지면 대퇴경부가 골절돼서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한다던가, 그 다음에 허리뼈가 주저앉아서 압박골절 같은 게 생겨서 시멘트를 집어넣는 시술이나 심지어는 나사고정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인공관절 수술을 걷기 힘들 때는 꼭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잘 못 걷게 되면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우울증 약 복용해야 되면 여러 가지 심리적인 압박이 생기게 되죠. 또 중요한 문제 하나는 잘 안 걷게 되면 폐나 심장 이런 게 나빠지면서 우리 몸에 전신적으로 다 나빠지게 되기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의 목표가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잘 걷기 위한 수술입니다. 잘 걸어야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고, 다른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고, 건강하게 좀 더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오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늦기 전에 인공관절 수술해서 잘 걷게 되는 생활을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